캡틴 김혜리 오른발로 라인 따라 내줬는데요. 장슬기 이어 받았습니다. 정섭이 일단 뒤쪽으로 한 번에 이민아를 바라봤습니다. 박스 근처. 아, 좋아요. 이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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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전 터지지 않았던 득점. 2차전 이민아가 해결해줍니다. 스코어 1-0. 네, 정말 굉장한 득점이 나왔습니다. 지금 이 장창 선수부터 시작했던 그 패스, 그리고 이민아 선수의 정말 환상적이었던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과 감아차는 이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. 국가대표에 이어서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이어나가는 이민아,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민아 선수에게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준다면 여지없거든요. 네. 이민아 선수가 또 가장 좋아하는 코스, 바로 이 반대쪽 파포스트를 통한 감아차기, 완벽하게 들어간 장면이었습니다. 전의 수비를 완벽하게 속여내는 드리블. 네. 정말 뭐 경주한 승원의 수비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경주가 탄탄한 수비 블럭을 쌓고 있습니다만, 이렇게 현대제철은 한 번의 찬스를 골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. 네. 대표적으로 바로 이 선수 이민아입니다. 이 감아차기는 환상적으로 네. 김도현 골키퍼 손도 닿을 수 없는 궤적으로 흘러나갔습니다. 네,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고, 일단 그 장창 선수가 딱 이렇게 왼발로 딱 감아주는 그 장면도 좋았고, 일단 이민아 선수의 그 공간 능력, 그리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왼쪽으로 끌어냈다가 접어들어갑니다. 김도현이 앞쪽으로 한 번에 왼발 로빈 패스 이번에 노려줬습니다. 뒷공간 김도현 나와있지 않은데요. 비세요. 순식간에 스코어를 2-0으로 인천 현대제철 울부짖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약간의 수비와 골키퍼의 미스가 있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걸 알아채는 것이 정설비 선수예요. 네. 지금 정설비 선수도 앞서서 권현희 설리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또 노련하고 영리한 선수잖아요. 지금도 볼의 흐름을 굉장히 예측을 하면서 그 사이 공간, 볼 속도가 듣는 것을 보고 침투하는 장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. 김은숙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정설빈, 팀에게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줍니다.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것, 그리고 이 수비와 골키퍼가 약간은 이제 소통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완벽하게 알아차렸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일단은 그 등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써서 그것을 피해내는 점, 그리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찍어차는,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. 넘어지면서 홈팬분들을 찾았었던 그 슈팅 정설빈이 보여주면서 홈팬분들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일단 현대제철 홈팬분들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고요. 네. 반면에 경주한 선 입장에서는 지금 20분이 채 되지